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인데 혹시 부모님께 선물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 엄마께 드리려고 최근에 해피스와님 출간 기념회에 갔다가 꼬알 여사님께서 이 컬러링북을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선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딸이 찾아주는 엄마의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하면 아이들을 위한 것들은 많지만 진짜 어른들을 위한 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엄마도 저희 엄마 세대도 자신을 찾기 위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딱이 책이 바로 이 컬러링북이 딱 그런 거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넘겨보면 이 수브레인 로고가 예쁘게 되어 있고요. 수브레인. 이 수는 바로 손 숫자고, 손이 제2의 뇌라고 해서 컬러링을 통해 행복한 뇌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꼬알 여사님. 좋은 정보를 꼬집어 알려준다는 의미로 꼬알 여사님이세요. 그래서 팔순의 친정 엄마와 살면서 이 책을 생각을 해내셨고, 이렇게 넘겨보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짜잔. 이렇게. 정말 추억으로 떠나게 해주거든요. 옛날 우리 팽이놀이 했던 그런 시절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하셨던 놀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줄넘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줄넘기 하면 또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컬러링북. 여기 색칠을 하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는 꿈이 뭐였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으실 것 같고, 저도 엄마한테 꼭이 선물을 전해 드리고 싶고, 지금 딱 추석에 이 컬러링북을 선물 받아서 너무나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딸이 함께 가꾸는 마음의 꽃밭, 예쁘게 피어날 꽃들을 상상하며 매일매일 꽃밭에 꽃씨를 뿌려보세요. 엄마도 그동안 삶이 참 고단하셨을 텐데, 컬러링북, 딸인 제가 드리는 선물 받으시면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도 함께 있어서 여기에 예쁘게 넣어서 이번 추석에 만나면 예쁘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꼬알 여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책을 컬러링북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